안녕하세요. 전북권역 심내혈관센터 신경과 전문의 이학수입니다. 뇌졸중이란 갑작스러운 뇌혈관 질환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신경학적 장애가 나타나서 뇌 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.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는 한쪽 팔다리에 운동 마비가 발생하거나 말이 안 나오고 더듬거리게 되는 언어장애가 발생합니다. 갑자기 물체가 잘 보이지 않거나 겹쳐 보이는 시각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어지럼증과 균형장애가 나타나거나 심한 두통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중요한 응급대처법은 가능한 빨리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입니다.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늦장을 부려서 응급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. 3시간 이내에 올바른 응급조치 및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19 구급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꼭 기억하세요. 뇌졸중, 시간을 놓치면 생명도 놓칠 수 있습니다.